이름은 캠프용 대형 쿠커 사각대에 들어있네요. 흔히 뭐 인디언 냄비 혹은 뭐 몽골 냄비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돌기 위한 거치대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이거를 저도 우연히 봤는데 너무 멋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를 샀습니다. 실제로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정되면 되지. 자, 그래서 위에 보면은 동그란 원형에 네 개 다리빨이 있고 각각 한 40cm 해서 전체 높이는 한 1m 40m 정도까지 두 개의 와이어 고리가 있고요. 서로 왔다 갔다 당기면 올라가게끔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삼각으로 된 것보다 볼트로 다 이렇게 볼트와 십자 볼트로 이렇게 됐죠. 자, 냄비도 그 원형틀 냄비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주문은 했는데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해서 일반 냄비에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축 균형이 잡히게. 냄비를 이렇게 들었을 때 철사의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되게끔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실제로 테스트 해보죠. 그리고 처음에 가서 여기 사다리가 낮아서 냄비를 직접 올리면 뭐 당당 엎어지고 하는데 요 행어를 쓰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. 좀 더 내려보죠. 높이 조절이 되는 게 제일 장점이죠. 좀 더 내려야 되겠네. 장작을 하는 게 제일 멋질 테고요. 실제 야외에서 나와서 지금 불이 약간 떠 있죠.
떠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버너 좁은 위에서 엎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. 자, 냄비 끝에 철사를 묶고 다시 끈으로 묶어서 척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을 만든 거죠. 없어 보이긴 한데 어차피 캠핑 자체가 없어 보이는 거니까. 자, 한번 오늘 아주 추운 날씨라서 밖에서 안 걸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라면 너무 좋아. 아, 이제 라면이 펑펑 끓네요. 야외처럼 이렇게 먹든지. 아, 좋습니다. 끓었으니까 이렇게 끓고. 5분 후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파이도로 이렇게 먹을 때 먹고 못해가지고 멋지네요. 국을 끓이거나 오뎅탕을 하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뭐 밥을 해도 되고. 몽골 애들이 이런 걸 해서 샤브샤브해서 모든 걸 다 끓여먹었죠. 고기, 양고기가 이런 거 다 끓여서 먹어버렸어. 그래서 요 냄비 하나만 있고 사각대만 있으면은 전 몽골 초원을 다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.